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한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2021년도 합격을 꼭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또 출발해 보죠.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입문 과정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용도 지역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고한 것 중에 바로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6번, 7번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입주제 최소격해. 그리고 토지용 규제 해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올 겁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이고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용도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초 입문 일환으로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그 자체가 그대로 복사해서 2년 전에 기출된 바도 있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 의의는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번 이 지구단위를 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보고 있는데요. 용어. 이 용어 중 지구단위계, 이건 중요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바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립되어지고 수립되어져서 결정 후시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 수립되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특정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으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미리 그 장소로서 이 계획을 만들게 한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 장소에 관한 구체적 상세한 개발과 정비를 하게 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 고시해야 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한 장소로서 지구단위 계획이 증된다고 그랬죠. 이 구역이 증되면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장소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개발과 또는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들어가게 될 기반시설인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그리고 그 규모는 뭐 10차선, 8차선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반시설, 이 도로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인데요. 이런 기반시설의 배치는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구단을 만들 때 그 계획 속에 딱 꼭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라는 기반설은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규모는 얼마로 만들겠다. 여기에는 공원을 또 만드는데 그 규모는 얼마로 하겠다. 여기다는 광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이러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를 반드시 포함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들어가게 될 건축물 용도, 여기에는 아파트만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는 연립주택만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는 교육시설만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여기는 의료시설만 건축하도록 규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 건축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한해 주고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에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건폐율 용적률이라 합니다. 이러한 건폐율 최대 한도, 용적률의 최대 한도, 이걸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을 해서 결정 고시해 줘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아까 그 건축물들 높낮이가 들쑥날쑥하면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높이 그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얼마로 하고 최저 한도는 얼마로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필 포함하게 됩니다. 그걸 필수 포함 내용을 해요.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되면 이 고시하게 되는 이 지구 단위 내용은 여기서는 구속력을 갖게 되어서 이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들만 이 장소가 조성되어지고 개발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소는 어떻습니까? 아주 짬새 있게 바로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 전부터 조성이 되어 만들어지니까 이 장소의 땅의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토지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토지의 효율성,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 장소의 환경을 어때요? 개선할 수 있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장소의 깔끔한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 장소의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될 때 만드는 계획,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이렇게 그 토지용을 하도록 하고 이 장소는 이렇게 조성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서 만들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만든다 이걸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하게 될 때 그 계획 속에 있다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장,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배치 규모를 꼭 포함시키고 또 이 안에 들어갈 그런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한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 면적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 확보 가능한 그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건축 면적을 비율 말하죠.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만 하는데요. 이렇게 층층이 올리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정의하게 되죠. 이런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몇 퍼센트만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라 라고 정확하게 지구 단위에 따라 포함해서 결정 고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구 단위를 만들 때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수적 내용 두 가지가 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그 최대한도,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필수 업함으로 정해서 고시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뭐 교통 처리는 이렇게 한다, 뭐 또 환경 보존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을 필요할 때 포함해서 고시하게 되는데요. 고시가 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안에서는 구속력이 있어서 이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이 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니까 구속력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 고시되기를 이 안에 있는 대지에 따른 바로 의료시설인 병원만 건축하도록 했었건만 이 안에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축물 용도로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서 바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효력을 바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만 지정이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 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가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땅이 넓죠.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 이런 광역시 땅도 그 관악역에 엄청 크게 있죠. 그리고 바로 세종특별자치 땅도 있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시군에 행정구에 있는 토지들 있죠.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에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에서 수립되어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 지역들의 개별도시, 군의 모양새가 계획도시, 계획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 도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고 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계획을 하죠.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 군지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이제 금방 언급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 대하여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는 서울특별시 전체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야영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구라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면 그 장소에 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부에 대해서 수립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의의를 보겠는데요. 자, 6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 그따 체크 보세요. 일부지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만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하나 정했다 그러면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정했다 그러면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듭니다. 고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에 대하여 바로 토지용을 합리화,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야외 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게 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 일종이다. 도시 군관리로 결정 고시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반드시 무엇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수립되어진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될 때 서울특별시 전체인 땅에 따라 한 묶음으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지는 않는다. 광역시에 있는 땅이 있다면 그 장소에 땅에 따라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절대 지정할지는 없다.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지정하고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지정이 되면 하나의 지구 단위를 만든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해서 그 토지 용어 합리화 그리고 토지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야외 환경 확보, 당해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성력 있는 도시 군관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은 바로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된다. 전부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정되어졌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자 만드는가? 지구 단위 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 만든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하나, 둘,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것들은 최저한도가 최고한도는 필수적 포함내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방이 나왔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 군가로 오늘따라 결정 고시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 단위 만들게 될 때는 늦어도 3년 이내에 만들어서 결정 고시합니다. 3년 이내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바로 입안해 가지고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는데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만약 3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이 구역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 지정된 이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로 지금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해서 조성해가지고 이 장소의 모양새를 좀 만들어내려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사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하면 다음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짜임새게 이 장소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일단 3년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이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못 받아게 제한할 수 있냐? 3년.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3년에 딱 만들어서 결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이 계획에 맞게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광장 만들게 될 때에 여기 도로가 들어갈 땅에서 도로 공사하는데 옆에 있는 땅들이 바로 개발을 하게 되면 서로 그 불편함을 주고 방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도로 공원 설치 사업은 공적 사업이고 계획 사업이니까 이걸 더 우선시하고자 이 안에서는 바로 사전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도 바로 2년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장 몇 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못 받게 국토교통부라든가 시도사 시장군수께서 바로 제한할 수 있느냐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좀 새겨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못 받게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를 봐두시고 이번 코스에서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은 최근에 도입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실의 우리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입지 규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오죠. 이것이 올해 2020년도 제30일에 즉 최근에 시행했던 그 10월 30일에 제30일에 공인유사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게 함께 나왔습니다. 이 파트에서 또 2년 전에도 이 파트에서 함께 나왔었죠.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하고 관계가 있었듯이 이것도 그런 관계하고 유사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구로 지정 고시된 장소가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만 이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장소 이렇게 바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됩니다. 이 계획은 이 구역에서만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 구역이 아니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걸 변형해서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국토는 이 용도지라는 게 있는데 용도지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합니다. 네 가지 잠시 후에 그걸 보겠는데요. 네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네 가지 했어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국토가 크게 사용도 구분 지정되어서 이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소에서만 지정되어집니다. 도시적 안에서만. 도시적 안에서. 그래 이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지정되어지는 것이 도시적입니다. 이 도시적인 용도적을 국토교통장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네들이 지정하는 이유는 이 장소에 대하여 개발 정비 또는 그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게 돼요. 이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또 녹조로 세 번 지정되는데 그런 도시적 내 토지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을 힘차게 합니다. 주택지로 상가 용지로 공장 그래서 주택이 들어가고 상가 공장이 세워지고요. 그런 주택 공장 상가인 건축물이 건축 사용된 지 한 30년 4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죠. 그래 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그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면 그걸 어때요?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서 대표로 과거에 그 조그마한 도시 속에 중심지가 있었는데 또 터미널 근처가 있었는데 역세권 근처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이 과거에는 그 도시에서 개별 도시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건만 요즘은 시애각지대를 아파트 건설 통해서 바로 도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이삿짐을 싸고 나가버리죠. 그러하게 됨으로써 도심이 텅텅 비어가고 또 역세권 주변에도 텅텅 비어가고 터미널 근처에도 텅텅 비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지역을
도심 공동화 현상, 부도심 공동화 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터미널 근처의 공동화 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공동화가 일어나면 그 하나의 도시를 관리해 나갈 때 공적 자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그 도시를 관리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재해도 예방합니다. 방제도 하고 있죠. 그때 이 도시가 수평적으로 쭉 평창해 나가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내기를 야 앞으로는 도시가 평면적으로 쭉 평창나는 것을 좀 억제하고 다시 이 공동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비라도 부도심소 그 공간을 다시 신속 정확하게 바로 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자.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공법상 그 이용 제한이 법조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에 따라 그렇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너무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 지역의 공간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바로 공적 자금을 투하해서 개발을 정비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도록 하자 하여 도입된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입지가 뭐냐면은 이 구역으로 정된 이 장소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입지라고 해요. 세울 입 땅짓자 땅에 위에다 세우는 게 건축물 있죠. 시설물 있죠. 그런 것들을 세울 때에 엄청난 공법상 이용 제한 규제가 되어서 복잡한데 이 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건축물을 세울 때 적용되는 규제들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자 해서 정한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동시에 만들어서 결정 고시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들 때 이 안에 바로 도로는 이렇게 넣을 거야. 공원을 이렇게 넣을 거야. 광장 이렇게 넣을 거야. 공용주차장 이렇게 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문화시설 들어가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 줍니다. 건폐율 높이 제한도 그리고 다른 법률의 정리는 여러 가지 공법상 관련 규제 내용을 배제, 최소화시켜서 쉽게 짧은 시간 내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이 장소가 살아나가지고 그 도시의 거점적이 되도록 하고 토지 복합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될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를 바로 딱 결정 고시해줘요. 결정 고시할 때 함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게 되는 거야. 되는데 이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에서 이렇게 도로의 배치 문제, 규모 문제, 광장, 공용장 이런 것들이 딱 결정나면 이 계획도로 이 장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토지용을 제한하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정도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한 사항을 정확하게 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리를 하게 한 사항도 정하며 그리고 이 안에 용도주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의 제한을 바로 완화 적용하게 한 여러 가지 등을 담아서 만든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됩니다. 그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그런 계획이라는 것. 이것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결정나면 이 계획들만 이 장소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실무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대지에 따른 과연 법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보면 알게 된다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일단 용어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토지 이용 규제의 일환으로서 용도주 용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쉬었다죠.